13번째 주제입니다. 13번째는 스택과 힙과 포인트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도마. 주방장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 엄마. 엄마가 도마를 꺼내놓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겁니다. 찌개를 끓인다. 찌개가 이게 맞나요? 아니면 찌개 이게 맞나요? 이게 맞을 것 같다. 그죠? 끓인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도마 위에는 일단 2인분 김치찌개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4인분으로 할까요? 4인분을 끓인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4인분에 필요한 김치의 양, 고기의 양, 파의 양,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있겠죠. 그죠? 각각에 필요한 양이, 김치가 무한정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양만 넣겠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양을 어디다 두나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조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리를 시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김치는 어디 있나요? 김치, 파, 고기는, 냉장고 안에 있죠. 냉장고. 그리고 도마 위에는 쪽지가 있어요. 쪽지가 있다. 어떤 쪽지가 있느냐니까 1번 쪽지 김치는 냉장고 둘째 칸 빨간 통 안에 있고 고기는 2번 그 다음에 고기는 냉동실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3번 파는 야채실 안쪽에 있음. 이렇게 쪽지를 딱 적어 놓은 거죠. 이게 쪽지입니다. 그럼 쪽지를 보고,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고 엄마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합시다. 그래야 좀 더 스토리가 되겠다.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요? 나는 엄마의 쪽지를 보고, 재료를 꺼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찌개를 끓인다.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냉장고든 도마든 다 어디에 있나요? 이건 다 주방에 다 있죠, 그죠? 주방에서 그죠? 주방이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가 되고 그리고 나가 바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나중에 프로세서와 혹은 또 스레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나 얘기를 할게요. 내가 도마를 꺼내놓고 도마가 스택입니다. 스택은 바로 손 닿는 곳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4인분을 끓인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태스크 혹은 펑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치찌개가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리턴, 우리 펑션의 리턴 밸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4인분에 필요한 이제 김치의 양, 고기의 양 등등등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the size of value라고 해야 되겠죠. size of value. size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밸류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이게 size입니다. 그죠? 김치의 양, 고기의 양 마찬가지 파의 양이죠. 다 사이즈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파와 김치와 이런 것들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우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고기도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파도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 펑션의 이런 뭡니까? 펑션에서 이 말하는 펑션에서 아규먼트, 인풋 배로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고기와 파와 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 김치, 파, 고기가 아규먼트라고 표현하죠. 아규먼트 오버 더 펑션, 오버 더 펑션. 펑션이고. 그리고 김치찌개는 리턴 밸류의 펑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찌개는 리턴 밸류 리턴 밸류 오버 더 펑션. 자, 요렇게 깔끔하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럼 힙은 뭐냐? 힙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냉장고가 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쳐서 바로 닿을 수 없는 곳. 주방 안에는 있지만, 주방 안에 있어요. 스택과 마찬가지로 주방 안에는 있지만은 바로 손을 뻗쳐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곳을 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택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스택에는 김치찌개 4인분에 필요한 정확한 김치의 양, 그죠? 그 김치 양이 특정되죠. 그러니까 스택에 있는 것은 스택에 있는 데이터, 스택 데이터 밸류라고 할까요? values on stacks, stacks the size라고 해야 되겠네. The sizes of values on stacks are determined. 결정돼 있어야 되겠죠. 4인분이면 4인분에 맞는 양이 있어야지. 김치를 한 통을 다 꺼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인분이면 4인분에 맞는 양, 2인분이면 2인분에 맞는 양, 1인분이면 1인분에 맞는 양이 딱 결정되는 거죠. 이것을 요리하는 타임, 그것을 컴파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타임, 컴파일 타임. 요리 엥. 자. 요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요리 준비 시간. 준비 시간. 찌개 준비 시간이에요. 컴파일 타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에 빨간 통에 김치가 몇 포기가 들어있는지는 지금 당장은 결정될 필요가 없죠. 다른 말로 해서 the sizes of values in heap. in이라고 해도 되고 뭐 on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 on heap maybe not are not determined. are라고보다는 maybe라고 하네요. maybe can be not determined at compile time. 요리하는 동안에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냉장고에 김치통 속에 김치가 몇 포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굳이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지금 당장 요리하는 데 필요한 4인분의 찌개를 끓이는 데 필요한 김치의 양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스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힙 데이터 됩니다. 그래서 스택 데이터, 스택 데이터. 그리고 얘는 힙 데이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스택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과 그리고 힙에 저장되는 방식도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교재들 아마 중급 3년차 정도에서 그 메모리 구조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뭐냐니까 엄마의 쪽지가 있잖아요. 엄마 쪽지 도마 위에 놓여 있는 도마 위에 붙여둔 엄마의 쪽지 요걸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러스트에서는 이걸 레퍼런스라고 표현해요. 줄여서 레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엄마의 쪽지. 그러니까 김치는 냉장고 안에 있음. 고기는 여러분도 혹시 연식이 좀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기는 냉장고에 있음. 예전에 정육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마트에서 고기를 팝니다만은 예전에 선생님이 제가 어릴 때그 당시 막 임진왜란이 막 터지고 있을 그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육점이란 게 있어서 마을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았더랬어요. 그때 정육점에 고기를 밖에 넣어두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고기는 냉장고에 있음 이렇게 가게 앞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고기는 냉장고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가 되고 냉장고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냉장고 둘째 칸에 있음. 둘째 칸에 있음. 이것을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네, 어드레스. 그죠? 야채는 야채 칸에 있음. 마찬가지입니다. 야채는 냉장고 바닥의 야채 칸에 있음. 야채 칸 둘째 어디 뭐 칸에 있음. 있음. 마찬가지 얘도 레퍼런스가 되죠. 레퍼런스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드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보고 필요한 재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도마 위에 꺼내놓고 도마 위에 꺼내놓는 것은 꺼낼 때 얼마나 가져오나요? 정확한 양을 가져와서 꺼내는 거죠. 도마 위에는 항상 도마 위에 있는 재료들은 도마 위의 재료들은 그 양이 특정하죠. 특정하다. 4인분이면 4인분에 해당하는 고기, 4인분에 해당하는 김치,
4인분에 필요한 파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힙에 있는 데이터는 그 사이즈가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앞으로 비슷한 예제가 나올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예제는 간단한 게 교재에 있는 예제입니다. My number 15. 그래서 my number에 대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두고 있죠. 지금 얘 1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택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스택에 있는 데이터의 주소를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는 포인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or 포인트는 or 포인트 can be apply는 both 어디 스택 데이터 스택에 있는 데이터 and 힙에 있는 데이터 힙에 데이터 그리고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은 또 크기가 작은 데이터들은 스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small sized value라고 할까요? small sized values 그러니까 like primitive 데이터죠. primitive data are stored 어디 저장되느냐니까 on the stack 스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large heap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large data large quantities large sized sized data are on the heap입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한 것들은 대개 다 스택이 있어요. 스택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포인티드가 될 수가 있다.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도 어디다 적을까요? 보스라고 그럴까요? 이때 보스 values 다른 말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in 이런 말이 안 되는구나. values values in both stack and heap can be referenced. referenced. 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my number라고 하는 것은 primitive 데이터예요. 아무런 기호가 없으니까 얘는 i32가 되겠죠. i32니까 얘는 값이 어디 있느냐니까 stack 있는 데이터입니다. stack 데이터. 데이터이고 이 스택 데이터 역시도 지금 현재 레퍼런스로 되고 있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my number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레퍼런스 남고 그다음에 이 레퍼런스를 또 다시 레퍼런스하고 있는 것이 더블 레퍼런스고 또 그 레퍼런스를 다섯 번이나 한 것이 파이브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고기는 냉장고에 있음. 쪽지가 있는 거예요. 고기는 냉장고에 있음. 이라고는 쪽지가 있고 쪽지입니다. 다 쪽지가 있고 자. 그 옆에 다른 쪽지가 있어요. 다른 쪽지. 해가지고 옆의 쪽지를 참조하시오. 참고하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쪽지도 있어요. 그 쪽지는 또 다시 그 옆에 쪽지를 참고하십시오. 쪽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해라. 엄마가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반말로 하겠네. 그죠? 해라. 이렇게 쪽지 세 개가 나란히 도마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마라고 생각합시다. 딱 도마처럼 생겼네. 길쭉하게. 그죠? 자, 길쭉한 도마에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쪽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옆에 쪽지를 참고하라는 쪽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옆에 쪽지를 참고하라는 쪽지가 있고 이 쪽지를 따라가니까 고기는 냉장고에 있음이라는 쪽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얘를 value라고 그래요. 얘가 첫 번째 레퍼런스. 고기는 어디 있나요? 냉장고 안에 고기가 있죠. 냉장고 안에 고기가 있고 자, 첫 번째 레퍼런스 그래서 고기 냉장고 안에 있는 고기를 참조하고 있는 첫 번째 쪽지고 얘는 뭐예요? 얘는 두 번째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이 쪽지에 대한 쪽지 두 번째 고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옆에 쪽지를 참고하려 됐으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그걸 쪽지의 쪽지가 되겠죠. 고기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도마 위에 쪽지가 세 개가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지만 논리적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적 구조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 이게 데이터가 메모리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나 우리가 중급 아마 2년차 정도 아니면 3년차 정도에서 실제 메모리에서 이렇게 포인터가 다른 밸류를 참조하는 메커니즘을 실제로 보게 될 텐데 그 알고리즘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